버스커 K하고는 버스커 버스커가 좀 더 맞지 않나. 아, 이렇게 다들 의견이 다른데 둘 중에 어떤 팀이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. 지금 이 시간 가장 궁금한 거. 가장 궁금한 거. 혹시 그거? 기준치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. 김도현 군 같은 경우는 타고난 건 참 좋은데 테크닉이나 감정에서 서툰 게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. 이번 주 화제 검색어 1위 슈퍼스타 K3 최초 탈락자. 민은기 씨와 헤이즈 스타성으로 보나 가창력으로 보나 우승자감인 것 같은데 왜 떨어진 거예요? 제가 지금 보면은 우선 밴드에 있어서 여러 파트의 능력은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보컬의 문제인데 슈퍼스타 K3에서 원하는 좀 섬세한 보컬 능력, 감성 능력과는 거리가 좀 벗어난 그런 보컬의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고 민은기 군 같은 경우는 스타성이 가장 있는 반면에 자신만의 어떤 개성과 고음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현장 반응까지 버스버스커가 부른 동경소녀 유독 사랑받은 이유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. 버스커버스커라는 팀 자체가 워낙 리듬이 좋은 팀이고 또 보컬이 무덤덤하게 부르면서도 좀 리듬적인 게 아주 매력 있는 친구거든요. 무덤덤한 보컬의 창법이 이 대중들에게 이제 매력적으로 어필한 거예요. 네. 사실 뭐 원곡자인 김광진 씨도요, 이 동경소녀 부를 때 그렇게 감정이 들어간 창법을 쓰지는 않았거든요. 뭐 원곡과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9월 마지막 주 화제 검색어 이목 집중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